차렷! 경례! 이번 강좌는 태극 3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극 3장에서 새로운 동작은 한 손날 안치기, 한 손날 몸통 바깥 맞기가 있고 20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천천히 한 동작 한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극 3장 준비! 앞서기 내려맞기 하나! 앞서기 내려맞기는 막는 손이 어깨에서 시작을 하여 대퇴부 앞에서 멈춰주면 되겠습니다. 둘! 막았을 때 왼손은 대퇴부에서 세운 주먹 두 개를 띄워주면 되겠습니다. 앞차고 몸통 두 번 드리기. 둘! 뒤로 돌아서 앞서기 내려맞기. 하나! 앞차고 두 번 지르기. 둘! 앞으로 한 손날 안치기. 하나! 한 손날 치기는 뒤에 있는 치는 손이 팔목이 어깨 높이를 유지를 하며 손목을 틀면서 상대방 목을 공격하면 되겠습니다. 둘! 하나! 자, 뒷굽이 한 손날 바깥 맞기. 하나! 한 손날 바깥 맞기는 막는 손이 팔꿈치에서 시작을 하며 가슴 앞에 있는 손이 손등이 하늘 방향을 향하며 되겠습니다. 둘! 앞굽이 몸통 바로 지르기. 둘! 뒤로 돌아 한 손날 바깥 맞기. 하나! 둘! 앞서기 몸통 안 맞기. 하나! 자, 몸통 안 맞기는 내각이, 팔의 내각이 90도에서 120도. 주먹의 높이는 어깨 높이로. 주먹은 정중앙을 올 수 있도록 취해주면 되겠습니다. 둘! 자, 돌아서 앞서기 내려맞기. 하! 앞차고 두 번 지르기. 둘! 자, 앞서기 내려맞기. 하! 앞차고 두 번 지르기. 둘! 앞서기 아래 맞고 지르기. 하나! 둘! 앞차고 아래 맞고 지르기. 하나! 앞차고 아래 맞고 기합. 둘! 하! 바로! 쇼! 준비! 연속 동작으로 시작! 바로!